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식이에요. 접선의 방식은 지금까지 구하는 방법은 다 배웠네요. 뭐 미분한 다음에 미분계수 찾아서 접선의 방식 구하면 되죠. 접점과 이용해서. 자, 근데 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식, 그 다음에 타원의 접선의 방식, 쌍곡선의 접선의 방식, 원의 접선의 방식,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약간의 공식화는 다르고 모양도 약간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접선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요.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야? 기울기가 주어질 때예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하는 방정식. 두 번째, 접점을 주어질 때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한 점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거 세 가지 형태만 알면 돼요. 그럼 이 세 번째 경우가 제일 까다로운 거고, 세 번째 경우는 연립 방식을 쓰면 돼요. 뭘 이용해서? 이 둘 중에 하나 이용해서. 당연히 판별식도 있는데요. 접선이니까 D가 0 나오겠죠. 직선 하나 만든 다음에. 근데 판별식은 식이 귀찮으니까 쌤이 잘 추천하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기울기가 주어진 포물선의 접선의 방식 되는데요. 이거 그냥 정리하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y제곱은 4px하고 y는 mx 플러스 n하고 연립해서 판별식 d 써버리면 n값이 n분의 p가 나오게 돼요. 증명해줄까요? 잠깐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볼까요? 지금 자, 원래는 필요는 없는 내용이야. 그냥 너가 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y는 mx 플러스 n분의 p만 알면 돼. 맞지? 자, 근데 일단 봐봐. y제곱은 4px 됐나? 그러면 이거 정리하자. 얘랑 y는 mx 플러스 n 되겠어요? 이거 접한대요. 그럼 판별식 연립 쓰는 거지. 그럼 mx 플러스 n 의 제곱은 4px죠. m인데 여기 플러스야. 자, 일단 빨리 정리할게요. 그럼 m제곱 x제곱 플러스 mnx에 2 곱한 거죠. 아, 오늘 계산을 왜 이러니? 플러스 2mnx 맞나? 플러스 n제곱은 4px입니까? 이거 연립한다 했어요.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4p의 x 플러스 n제곱은 0이죠. 판별식 쓰면요. 별거 없다 이거. 4분의 d 쓸게요. 됐나? 4분의 d 쓰면 얼마 돼요? 앞에 있는 거 중간에 2로 다 나누고 제곱하면 mn 마이너스 2p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이죠. 맞지? 잘 보면 m제곱 n제곱 날아가죠. 맞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mnp가 맞아요? 플러스 4p제곱입니까? 맞지? 이거 공통으로 묶어내는 4p로 묶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뭐 남아? 4p 나갔어. 마이너스 mn 요거 4p 나갔어. 플러스 p 됩니까? 이거 0 돼야 우리는 뭔데? 접하다 하잖아. 근데 지금 이게 0은 아닐 거 아니야? p는 초점이니까요. 그럼 얘가 0 돼야 되지? 맞지? 그러면 mn 이꼴 뭐가 돼야 돼요? p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할 n은 n분의 p가 되죠. 근데 이 n이 뭐였어요? 여기 있는 y절편이었다고.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하면 mx 플러스 n분의 p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별거 아니지만 묻지도 않습니다. 알겠어요? 헷갈리면 누구 원래 앞에서 배웠잖아. 우리 요거 때문에 요 앞에서 그 내용을 한 거예요. 판별식 써라. 맞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외웁시다. 외우면 어떻게 돼요? 뭐라 한다?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자, 쌤이 여기 안정을 하는데요. 이게 x제곱은 4px도 이렇게 나올까요? x제곱은 4px와 y는 mx 플러스 n이란 직선 접했다. 그때 그 직선 뭐냐라고 물으면 그래, XY 바뀌어버리면 식이 똑같이 나올까요? XY가 바뀌는데 식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똑같이 안 나오겠죠? 그거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창고 보입니까? 창고 보여요? 보입니까? 자, 공식 적어놓읍시다. Y는 뭐라 한다? MX-M제곱P 됐어? 다시 y는 mx 마이너스 m 제곱입니다. 되겠어요? 네. 되겠죠?
공식 외우세요. 공식 외워야 돼요. y는 mx 플러스 m분의 p, 또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됐나요? 됐어요? 분명히 내가 외우라 했는데 서민규는 안 외우겠지. 자, 두 번째. 자, 이거 하나만 봅시다. 우리 원방식 할 때요, 원위에 한 점이 있었어. 그 접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x가 제곱, x가 두 개 곱해져 있다. 그럼 이거를 떨어뜨릴 때 xx, yy 이렇게 공부시켰어요. 맞죠? 기억나나? 접선의 방식. 이 위에 한 점이 x1, y1이다. 이게 원방식 할 때요, 내가 어떻게 쪼개냈냐면 x1x, y1y는 1. 그 이거 여기 대입하면 요 모양이잖아, 맞지? 네. 얘를 두 개로 쪼개 xx, yy, 맞지? 그래서 뭐 한 거야? 두 개 다음에 이게 직선의 방식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쌤, 곱하기 돼 있을 때는 쌤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왜? y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거든. 그러니까 y제곱이니까 이 y제곱을 요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리고 요 한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y1, 상수 집어넣은 거예요. 접점을. 근데 더하기는 달라요. 자, y제곱은 4px잖아, 맞지? 잘 봐, 얘는 쪼개. 쪼개면 얼마 돼요? y1y죠. 맞죠? yy, 그냥 y1 치우고 yy 나오죠. 맞지? 얘도 쪼개요. 얘도 쪼개는데 얘는 어떻게 쪼개야 돼? 얘는 두 개가 아니었거든. 하나잖아, 맞지? 그냥 하나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뭐 한다면 돼? 다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xx로 만들었어. 두 개로 만들었지. 원래 한 개였는데 두 배 돼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다시 2로 나눠주면 뭐가 돼버려요? 똑같은 식 맞나?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자, 다시 한 개가 있을 때는 더하기로 두 배 늘린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고요. 곱하기 됐을 때는 두 개를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맞지? 이렇게 해놓고 요 앞자리나 뒷자리 한 자리에다가 그냥 뭐 하면 돼요? 접점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y1y는 2p에 x 더하기 x1이 나온 거죠. 2p가 왜 나왔어? 여기 있는 얘 때문에 2p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됐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똑같아요. x나 y나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2차는. 됐어요? 되겠니? 자, 2차는 다 성립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포물선 밖에 한 점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푼대요. 자, 일반적으로 쌤이 얘를 많이 선호하지만 포물선만 얘를 많이 선호해요. 자, 다시 일반적으로 쌤이 외부의 한 점으로 나오면 대부분 문제들은 접점 좌표를 구해서 우리가 잡지. 왜냐하면 우리가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익숙하거든요. 뭐 때문에? 미적이나 숙투에서 접점이 안 나오면 t,ft로 잡은 다음에 미분계수 f't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버렸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걸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포물선 말고 타원이나 쌍곡선 같은 경우는 쌤이 접점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줘요. 근데 포물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많이 푸는데 기울기가 없을 때도 뭐 기울기를 좀 이용해서 푸는 것도 많아요. 쌤 입장에서는. 됐나? 이해되겠어요? 기울기가 주어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아도 쌤은 보통 기울기를 이용해서 많이 푼다고요. 왜?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어?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 뭐였습니까? 와이는 mx 플러스 m분의 p, x제곱은 4px는요? 와이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외워야 된다고요.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안 해온다고 서민규. 자,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많이 풀겠다는 거야. 그러면 왜 뒤에 있는 쌤 타원이나 쌍곡선은 그걸로 많이 안 푸는데요? 식이 복잡해요. 식이 우리 원방식 할 때도 했었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다만 y는 원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공식 기억납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제곱 루트 아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곱도 많이 나오고 루트도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로 잘 안 풀려고 하는데 얘는요 간단하죠, 식이. 맞죠? 그래서 쌤이 일반적으로 풉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 합니다. 다음 포물선을 접하고 얘 놈과 평행화되어. 자, 이거의 기울기는 3인 거 알고 있어요. 맞죠? 맞네. 근데 내가 이 포물선과 접하는 기울기 놈도 3이래. 그럼 얼마 돼요? y는 mx, 내가 적어놓고 들어간다. m분의 p인데, 맞죠? p값 얼만데요?
이런 P값 얼마인 돼요? 4. 기울기 N값 얼마인 돼요? 3. 그럼 Y는 얼마 돼요? 3X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여기 A, 1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말 아이가? 그럼 여기서 A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온대. 그럼 얘가 1이고 이거 3A니까 이거 3분의 1 돼야 되죠. 그럼 X 9분의 1이겠죠. 단순 계산 안 해도 되죠, 쌤이? 마이너스가? 아무튼 단순 계산 내가 안 도와줘도 되죠. 정리되겠어요? 정리됩니까? 공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프 그리드나 이거? 그래프 안 그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해되겠어요? 공식 이용해야 빨라집니다. 당연히 내가 이거를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어? 자, 근데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요 뒤에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서 보여주기로 하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4번 맞나요? 4번 맞나? 자, y제곱은 마이너스 x, 위에 점 마이너스 4. 자, 아까 내가 위에 점, 접점 나왔다는 거죠, 지금. 맞죠? 접점이 주어질 때 기본 형태는 제곱이 나왔을 때는 yy 또는 xx 이렇게 쪼개면 되고, 그냥 혼자 나왔을 때는 얘를 두 배로 만든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한다? 얘 한 번씩만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y 곱하기 y는 마이너스, 얘는 x 혼자 있어서 하나 더 만들어준 대신에 2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제 요 한 자리, 요 한 자리에다가 보통 뭘 집어넣어준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y는 됐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가 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정리됐나? 그럼 내 A값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근데 A값은요 대입하면 되죠. 왜? 위의 점이라며.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이거 얼마 되고? 4 되고 A제곱이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양수냐 음수냐인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언급해버렸네. 그럼 A값이 얼마란 말이야? 2라는 거잖아. 그럼 A가 2니까 요거 대신에 쌤 뭐로 적으면 돼요? 2로 적으면 되고 양변이 2로 바로 나눠버려도 되죠. 그럼 2로 나눠버리면 얼마 돼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요거 지금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플러스 1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공식 외우세요. 공식 외워야 문제 풀립니다. 근데 이 공식이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뒤쪽에도. 알겠니? 기울기가 주어질 때만 서로 다른 거고요. 나머지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로 가라?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외우는 게 편하니까요. 마이너스 1,1 외부의 점에서요. y제곱은 4px 니까 초점이 2,0이고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꺼지고 막 맞지? 근데 그래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리고 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너스 1,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 맞지? 그 직선을 만든 다음에 뭘 정리하면 돼요? 얘랑 연립해서 판별시 있으면 됐나? 맞지?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접점을 하나 만들어. t,ft. 맞지? 이해됩니까? 그걸 지나는 직선 하나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얘 쪼개서. 접점을 주어지면 쪼개가지고 정리하잖아. 그게 얘를 지나간다 해도 되죠. 세 번째,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하나 만들어. 맞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네. 얘도 또 y제곱으로 나왔으니까 y는 mx 플러스 m분의 p지. 맞지? 근데 p값 알아 몰라? p값 알아 몰라? 알잖아. 그러면 P값 아니까 이거 대입해버리면 걔가 제일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야 돼. 첫 번째 공식은 직선을 만드는 거죠. Y는 M에 X 플러스 1 더하기 1. 맞나? 근데 얘는 P가 없어. 얘는 이게 접하는 직선이지 P점을 지납니까? 초점 지나 안 지나 이게? 초점은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대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얘들 둘이 뭐 하는 거야 이제? 판별식 쓰는 거죠, 연립에서. 이해되나?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얘를 쪼갠 다음에, 맞아요? 얘 쪼갰지? 얘는요, 8에 2분의 x1 더하기 x 한 다음에, 접점 내가 모르잖아.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 해서 x에 마이너스 1, y에 1 집어넣으면 돼. 하나 나오죠? 이거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실제로 뒤쪽은 다 이걸로 풀 거거든, 내가. 자, 얘 여기 지나면, 좀 이따 그래프 한번 그려줄게요, 내용을. 얘가 이 직선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 보자. 포물선 나왔죠? 맞지?
이 점을 지금 내가 X1, Y1으로 잡아버렸잖아. 접점 모르니까. 지금 외부의 한 점이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1이라고 가정한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뭔데요? Y1, Y는 이 4의 X1 더하기 X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Y1과 X1은 상수죠. 접점이니까. 맞지? 근데 이게 직선이란 말이야. 이 직선이 지금 뭘 지나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여기 대입하면 돼요. X와 Y자리에 대입해버리면 첫 번째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이 X1, Y1이라는 이 점은 어차피 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해도 돼, 안 돼? 되겠죠? 또 대입하면 뭐 나와요? Y1의 제곱은 8X1이 되겠죠? 맞지? 이거 두 개 이제 연립해서 X1, Y1 구한 다음에 답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약간 귀찮죠? 근데 내가 왜 이거는 뭘로 푼다? 기울기로 푼다 하냐 하면 얘는 Y는 MX 플러스 M분의 P잖아. 맞지? 근데 P가 얼마야 얘가? P가 얼만데? 2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뭘 지난대요? 마이너스 1,1 지난대요. 대입해버리면 M값 안 나오나? 나올 수 있잖아. 2차씩 나오겠지만. 그 N값 구하는 게 가장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풀어주는 거는 포물선일 때는 경우는 뭘로 푼다?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으로 만들어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알겠니? 뒤쪽에 나오는 타원과 쌍곡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푼다고. 타원과 쌍곡선 같은 경우는 이걸로 풀 겁니다. 이걸로. 알겠어요? 지금 이걸로. 쌤 말 이해 되겠니? 일단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세 번째 기울기로 풀어버릴게요. 됐나요? 자, y는 mx 플러스 m분의 p 맞나?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1을 지난대. 그래서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돼, 안 돼? 대입하면 되죠?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m분의 2입니까? 맞나? 양면에 n 곱할 수 있어 없어? 양면에 마이너스 n 곱합시다. 마이너스 n 곱하면 이거 m 제곱 되나? 이거 마이너스 m 된데 넘어오니까 m 되나? 네. 이거 마이너스 n 곱하면 마이너스 2 됩니까? 네. 그럼 얘는 m 플러스 2. 아니 뒤에 곱이래.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지금 두 근의 곱이니까. 근데 우리 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도 혹시나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이죠. 맞니? 그럼 m은 얼마 돼야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2입니까? 그럼 직선 만들면 끝나죠?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y는 얼마 돼요? x 플러스 2 됩니까? 맞나?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 알고 정리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게. 되겠니? 포물선을 뭘 써라? 기울기가 주어진 식으로 만들어서 푼 거야. 공식으로 푸는 거야.